네, 이번에는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효과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펙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 좌측에 있는 애드 이펙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의 이미지가 다 선택이 되도록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선택이 풀렸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아, 아니면은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선택하고 마지막을 시프트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프레임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1번 프레임에 자, Add 이펙트를 누르셔서 자, 페이드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드 효과. 자, 페이드 인 말하자면은 효과가 나타나라는 얘기 되겠죠? 자, 페이드 인을 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그 기본적인 그 페이드 인의 그 프레임 수가 10프레임으로 잡혀 있는데요. 각각을 클릭하셔서 이제 20프레임 정도로 자,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 수를 자,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이제 20프레임까지 이렇게 끌어서 자, 늘려 주시면 되겠죠? 자, 끌어서 늘려주시거나, 자, 아니면은, 자, 이펙트 패널, 자, 이펙트 패널,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자, 이펙트 패널을 열어놓고, 여기에 20프레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20프레임 적어주시고, 또 여기도, 자, 20프레임으로,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임 수를 좀 늘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좀 끌어서 20프레임을, 뛰어서, 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자, 아웃라인 패널에서 자, 이 이미지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1번을 우리가 밑으로 내리고, 예, 끌어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또 아니면은 여기 그, 타임라인 패널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어서 밑으로 또 내려주셔도 되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웃라인 패널에서 우리가 순서를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여기에 이 화살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내가 내리거나 올리거나 순서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프레임을 점차적으로 이제 1번 그 이미지 나오고 그리고 2번 이미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1번 프레임은 이제 이 위치에 있도록 하고요. 자, 2번 프레임을 자, 움직이셔서 자, 이렇게 중간쯤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서 40프레임 정도에 자, 이렇게 갖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3번 그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자, 60프레임 정도에 자, 가져다가 자, 80프레임이 되겠네요. 자, 80프레임에 가져다가 자,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프레임. 자, 80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자, 4번 이미지를, 이쪽이네요. 자, 4번 이미지 이펙트 효과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움직이셔서, 자, 만약에 이, 우측에 있는 자, 이 패널이 가려져서 타임라인 움직이기가 좀 어려우면 자, 여기 그 타임라인을 닿는 부분 자,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좀 잠깐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움직이셔서 다시 120프레임에 이렇게 갖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움직이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와서 얘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20프레임 뒤쪽에다가 20프레임 뒤쪽에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여기까지 진행되도록 플레이스를 눌러서 이제 여기까지 움직임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드 인 효과가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끝날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번에는 여기 중간중간에 우리 그 20프레임 간격이죠. 이제 20프레임 간격 중간에 자, 우리가 페이드 아웃을 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가 페이드 인을 인했다가 자, 이 위치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이 이미지가 나오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중간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 페이드 아웃이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위치에서 자,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 우리 마우스로 자, 페이드 아웃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페이드 아웃을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는 조금 더 움직였어야 되네요. 80프레임 정도.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자, 내가 이제 요, 이펙트 효과, 페이드 아웃에 대한 자, 이펙트 효과를 복사하셔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카피 이펙트 누르신 다음에, 내가 중간에 붙여놓고자 하는 그 위치에 마우스 오른쪽, 페이스트 이펙트 해주시면 이제 효과가 들어가고요. 자, 이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페이스트 이펙트 하게 되면 효과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잘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시켜서 효과를 보시면 자, 이렇게 페이드가 잘 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하얀색 바탕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바탕에 이미지를 한장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를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자, 패널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아웃라인 패널에서 이제 인서트를 눌러주시고 임포트 이미지 자, 누르신 다음에 자, 예제 중에서 배경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 배경을 맨 아래쪽으로 자, 우리가 이미지 적용했던 그맨 아래로 끌어서 자,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자,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도 이제 아래쪽 맨 하단으로 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말하자면 이 시간의 흐름에 지금 들어간 이 이펙트 효과가 끝날 때까지 자, 이 배경은 자, 여기까지 그냥 바탕에서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깔려서 배경 이미지로 이제 깔리게 된 거죠. 자,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으로 깔려 있는 이미지가 비치면서 자, 위쪽에서는 자, 이런 그 4장의 이미지가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지를 눌러주고요. 자, 교재 내용으로는요, 우리가 여기 그 40, 자, 6페이지까지, 함께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본인의 성함방에, 자, 이름은, 자, 뭘로 저장을 할까요? 저니까. 자, 이름을, 자, 여기 그 이미 좀 있네요.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름을 이렇게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3강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자, 저장파일 이름을 주신 다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파일을 눌러주시고, export SWF 파일로 자, 똑같,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잘 되셨나요? 3강에 있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